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캐릭터를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캐릭터를 만들 텐데요. 컨트롤 R을 누르고요. 왼쪽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원을 그려줍니다. 20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중심에 맞춰주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양을 조절합니다. 상단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아래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좌우에 핸들을 조정해 줍니다. 대칭형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정점도 그림처럼 이동해서 모양을 다듬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텐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옵셋 패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옵셋을 마이너스 2로 적용해서 패스를 안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제시된 선과 면의 속성을 지정해줍니다. 흰색 선으로 이 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시킬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원으로요. 얼굴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지정된 컬러로요. 선정해 주신 후에 그림처럼 크기가 다른 정원을 얼굴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과 타원을 그려서 중앙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경렬이 필요하면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얘를 겹치도록 배치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이 형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칭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상단에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주시고요. 그림 패스는요, 언제든지 점과 핸들을 조정해서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핸들을 사용해서 팔과 다리의 모양을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을 하실 때는요, 패스의 전환을 할 때는 먼저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클릭을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펜툴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양에 가깝게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핸들을 조정해서 모양은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영상한테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적 해제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이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걸었고요. Reflect to를 사용해서 축을 지정해 줍니다. Alt를 누르면서 대화 상자를 띄우셔도 되겠고요.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대칭적으로 오브젝트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피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단의 오브젝트는요, 두 개 사이에 블렌드를 이용해서 변화값을 처리하겠습니다.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하고요. 중간에 단계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을 2로 정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중간에 오브젝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색깔로 이쪽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아크 툴로 줄기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톡에 굵기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밴드로 분리 하겠습니다. 목에 있는 오브젝트는요, 상단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스케일 툴로요, 더블 클릭해서 150%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해서 뒤집거나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로 OK 지정해서 뒤집은 후에 이렇게 안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의 끝 모양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반영해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토마토 캐릭터는요, 함께 선택한 후에 심벌 패널을 클릭해서 뉴 심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지정한 후에 대신 심벌의 이름대로 토마토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심벌로 등록한 후에 오브젝트를 삭제하지만 나중에 중앙에 배치될 토마토 단면을 작업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를 이용해서 배경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제시된 명 칼라로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합니다. 210297로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메쉬 툴을 사용해서 상단 왼쪽 상단에 클릭해서 분할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중간에 클릭해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메시드를 사용해서 핸들을 곡선형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하면 메쉬가 추가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점에 위치해 놓은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핸들이 보일 겁니다. 자, 핸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곡선을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드를 적용할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패스의 색상, 그 다음에 두께는 각각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옵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을 17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를 적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기 위해서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정된 브러쉬는 Artistic Underbar 잉크에 있는 브러쉬를 적용할 겁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면요. 이렇게 별도의 패널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캘리그래피 1을 클릭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140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시스템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불러드린 브러쉬는 여기에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3pt를 적용해서 두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한테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선택을 도큐멘트 빈 곳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그리게 되면 앞서 적용한 브러쉬나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한 후에 110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시스템 컬러 흰색 면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원을 그리겠습니다. 중앙에 센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에 맞추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방금 그린 것보다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한 후에 면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툴과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달걀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닫힌 패스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배치할 같은 토마토 단면을 만들 텐데요. 처음에 심볼로 정의하고 배치해 놓은 오브젝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심볼로 등록이 되고 나면 이 오브젝트는요, 심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break link to 심볼로 심볼과 연결을 해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룹을 해제한 상태로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요 삭제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도 삭제하시고요. 크기를 배치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기 위해서 250%로 스케일을 조정해서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깥쪽 단면은요,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의 면에 그라디언트 적용합니다. 리니어를 지정하시고요. 각도는 90도를 지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라디언트의 클러스탑은 두 개가 배치되는데요. 추가하시려면 가운데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해서 양 끝의 색깔은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중앙만 흰색으로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오브젝트는요, 영 칼라를 지정해주고, 좌우 오브젝트로 이제 나눠줄 텐데요. 네, 이때도 가이드를 이용해서 중앙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림과 같이 사선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불필요한 공간을 오브젝트를 없애기 위해서 좌우 대칭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선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가이드에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대칭적으로 복사해 주시고요. 안쪽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정원을 토마토의 씨앗을 그려주는 겁니다.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림과 같이 3개 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한 후에 Alt-Shift를 누르면서 뒤집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토마토 단면을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5도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를 입력해서 회전하여 배치해 줍니다. 물론 화면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도 45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70%로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이나 셀렉션 툴로 회전을 해서 정답과 맞게 레이아웃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원, 그릇에 해당되는 작은 정원을 선택했어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지정하겠습니다. XY 옵셋은 2로 지정하시고, 블러는 1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하신 후에는 특히나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단에 검색창을 만들겠습니다.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으로 배치해 줍니다. 도큐멘트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죄송합니다. 50에 14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같은 색으로 옆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선택해서요. 불투명도를 50%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다음 왼쪽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로 축소된 복사본을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만들고 흰색 면을 적용한 후에 오패스는 100%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이제 작업된 심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토마토 심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개수만큼 화면에 클릭해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사이드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축소된 심볼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볼 Shift 툴을 이용해서 심볼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심볼 스탠더 툴을 사용하면 이제 주의할 거는 명 컬러를 지정해서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한 후에 해당되는 곳에 클릭해서 색조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조 바꾸고 스탠더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면서 제시된 레이아웃에 맞게 심볼의 인스턴스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상태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볼은 배치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요. 상단에 토마토 페스티벌이 입력되어야 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제시된 속성에 맞게 지정한 후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리뷰 체크해 놓고 제시된 레이아웃을 보시면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된 거는 Shell 버퍼입니다. 그리고 밴드 값은 20%를 적용해서 왜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 토마토 비빔밥을 입력해 보세요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왜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지정하시고요. 아크를 지정해서 이 밴드의 값에 따라서 위로 휘거나 아래로 휘어줍니다. 여기선 하단에 배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 모양 하단에 눈처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하단 검색창에 토마토 비빔밥과 검색을 각각 입력해서 눈처럼 배치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선 가려주고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합니다. 10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완성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